안녕하세요. 먼저 저희는 아직 초기 스타트업인데요. 이렇게 테헤란로 커피클럽에서 이렇게 저희 창업 스토리를 공유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특히 픽셀릭 대표님과 함께하게 돼서 더 영광인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최대한 유의미하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진짜 솔직 담백하게, 저희는 아직까지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는 지금 타이트라는 지식 관리 기반 문서 툴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 7월에 이제 창업을 해서 현재 이제 만으로 10개월이 막 넘어간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까지 과정에 있지만 굉장히 많은 마일스톤들을 이뤄가려고 정말 노력을 하면서 왔는데요. 먼저 이제 투자 유치 관점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9월, 10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블루코인 파트너스, 소풍, 시안 캐피탈 등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가장 최근에는 뭐 미래에셋, 벤처 파트너스, 카카오 벤처스, 넥스트랜스에 이제 20억 원 후속 투자를 마치고, 또더 최근에는 테크스타즈로부터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엑셀러레이터나 뭐 투자 유치 관점뿐만 아니라 오늘은 제품의 PMF 찾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제품 개발 측면에서는 올해 2월 달에 CBT를 시작을 해서 지금 4개월 차 이제 CBT를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이제 지표를 상향해 나가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는 북미 사용자가 훨씬 많은 편인데, 그분들로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인 피드백도 들어가면서 개선을 해오고 있고요. 가장 또 유의미한 마일스톤이었던 것 같은 거는, 이 부분도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CBT 출시 한달 이후였던 뭐 3월 초 정도에 프로덕트 헌트에 굉장히 용기를 내서 론칭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반응이 좋았어서, 사실은 이제 계속 넘버원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넘버5로 내려갔어요. 어쨌든 프로덕트 오브 더 데이는 넘버5까지는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때를 기점으로 조금 저희를 테스트해 주시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20개국 이상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했던 것이 아마 그 창업이 이제 가설 검증의 연속이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뭐 문제점에 대한 가설 검증과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뭐 MVP 형태로, 또 인터뷰, 뭐 서베이 형태로 계속해서 가설 검증을 해왔는데, 당시에 저희 팀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프로덕트 헌트가 그냥 단순 마일스톤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기회라고 느껴졌던 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사용자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좀 하기 어려웠던 그런 유료화, 야,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제품일까라는 가설 검증을 빠르게 해보자라고 했고, 거의 한 선정된 지 3일 만에 뭐 랜딩 페이지 뚝딱 만들어 가지고 뭐 정말 용기를 내서, 아직은 정말 부족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뭐 100불에 라이프타임 패스를 한번 팔아보자라고 좀 미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실 3일이라고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초반 1, 2일 정도는 저희가 이제 고투마켓 채널을 찾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이제 좋은 제품이 있고 그 이제 어느 정도 몇명이 반응을 확인하면은 금방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하니까 그 채널이 정말 막막했었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저희가 그런 채널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어느 채널에서 아, 이게 굉장히 반응이 빠르게 오는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3일 차에 그 채널에서 거의 1시간 만에 이렇게 솔드아웃이 되면서 저희가 유로화에 대한 가설 검증도 아주 작게나마 할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그런 채널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저희가 좀 빠르게 이제 매진이 되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유도한 것도 있고 사람들이 좀 재밌게 이제 해외에서는 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뭐짤 같은 형식으로 또 돌리기도 하고, 이런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반응이 왔었었는데, 그중에 몇 개를 캡처해서 올렸는데, 뭐더 웃돈을 주고 라이프타임 파스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꽤 많았을 정도로 저희는 그때 굉장히 이제 좀 확신을 팀 차원에서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해외 블로그에서, 사실 몇몇 분들은 저희 툴을 아직 CBT 기간에 써보시지도 않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 언젠가는 이런 매체에 저희가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뭐 블로거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저희 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일들이 조금 생각보다는 빠르게 일어났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B2B 올리가 아닌, 저희는 사실 B2C부터 시작해서 바텀업으로 B2B까지 가고자 하는 전략을 가진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 일반 유저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처음부터 B2B 세일즈 플레이북 같은 것보다는 이제 컬트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적인 요소라든지 어떻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것인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계속 공부를 하던 찰나에 이런 이제 밈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것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전략적으로 저희가 드라이브를 많이 하려고 했고, 그런 커뮤니티에서 또 몇몇 분들은 직접 이렇게 같이 좀 놀기 위해서 올려주시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좀 신기한 경험도 좀 비교적 일찍 한 편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미국 법인 설립도 마쳤는데, 제가 여기서 사실은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많은 멘토분들을 아주 초반부터 거의 창업한 이후부터 정말 거의 스토킹하다시피 쫓아다녔어요. 지금은 굉장히 친해져서 친분 관계가 있으신, 예를 들어 뭐 스윗의 이주환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제가 좀 이분은 제가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페이스북 좋아요를 막 계속 누르기도 하고 계속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이제 한두 번 뵙다 보니까 이번 투자 유치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미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는 활약을 하고 계신 한국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하나같이 말씀을 하셨던 게 미국 시장을 타겟을 하려면 빨리 여기 와서 더 커지기 전에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빠르게 좀 미국 법인 설립을 마친 편이고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올 하반기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뭐 테크스타즈에도 붙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투자 유치부터 해서 저희 마일스톤은 제가 뭐 페이스북이든 뭐 언론 기사든 겉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순탄하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여기서는 자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테크사즈나 뭐 YC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는 참고로 YC는 이제 창업한 지 3개월 차에 이제 사실 서류 붙은 것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는 떨어졌었는데 이 테크사즈도 사실상 거의 두 번을 지금 10개월 만에 두 번을 떨어졌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떨어진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때 코비드로 인해서 좀 이유가 있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느낀 거는 이 테크스타즈든 뭐 투자유치든 특히 이제 와이 콤비네이터 같은 막 그런 좀 명성이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은 저한테 이제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 지금 생각보다 현재 된 것도 빠르게 됐었던 건데, 가장 본질은 제품을 만드는 거고, 특히 이제 초기에는 팀빌딩도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은 테크스타즈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한테 스스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차피 떨어지겠지. 그런데 나중에 되기 위해서는 지금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무조건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두세 번 무조건 빨리 떨어지자라는 생각으로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안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뭐 인터뷰를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조건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실패를 좀 경험을 했던 게 그래도 빠르게 이제 선정이 될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고 사실은 또 그냥 인터뷰 스킬이나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네트워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붙은 텍사스 런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전 프로그램 이제 떨어졌었던 텍사스 이스라엘의 이제 텔라비브 프로그램의 매니저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셨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스타트 스몰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항상 좋다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깊게는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까 이제 CBT를 하는 와중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글로벌 사용자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저희 슬랙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헤비 유저분들하고는 그분들 중에 이제 노션에 이제 다니시는 분도 계셔서 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협업을 지금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제품의 철학을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화이트페이퍼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딱 제가 말씀을 공유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후속 투자, 20억 원 정도의 후속 투자를 마친 이 시점까지의 제 짧은 여정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영학 이론이나 정말 대단한 뭐 깨달음을 얻은 건 당연히 전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 이제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경영학을 계속 공부를 했었고 4년 정도 전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요. 이제 귀국해서 바로 이제 외국계 컨설팅 펌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도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커리어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지만 사실 실제로는 뭐 많이 들으셨고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냥 물리적으로 힘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사람 성향을 뭔가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저는 가치가 있는 나만이 할수 있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내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컨설팅 업계는 그거에서는 조금 저한테 부합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경험이 되게 유의미했던 것은 그 문서 작업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창업에 되게 많이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사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그 문서 작업에 있어서의 놀리지 사일로, 이제 분산된 여러 리소스들 문서들로 인한 놀리지 사일로인데 컨설팅 업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지금 현재의 문서라는 게 글쓰기라는 것이 과거에는 뭐 A4 출력물 시대에 에서는 정말 글쓰기 자체였지만 현재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내 외부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수집하고 그것들을 조회하면서 종합하는 과정에 가까운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비롯한 툴들은 사실 처음에 83년에 출시가 돼서 40년 가까이 A4 출력물 중심 시대 그리고 인터넷이 나오기 전인 정보화 시대 이전에 굳어진 형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포인트였어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왜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할때뭐 AI에 대해서 매일 얘기하는데 공백의 어떤 A4 용지를 계속 띄워놓고 회색 배경 위에 내가 지금 문서 작업을 하면서도 수많은 검색을 뭐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탐색기나 파인더를 통해서든 수많은 자료들을 조회하고 찾고 이런 로그들이 분명히 남아있는 많이 남길 수밖에 없는데 그 오늘날의 워드 프로세스는 내가 지금 순수히 쓰고 있는 글 자체에만 관심을 갖지 나의 액티비티 그런 리서치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진화를 궁극적으로 할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게 됐는데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컨설팅 펌에서도 팀 단위로 많이 소규모 팀 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레포트를 쓰고 있으면은 그런 수많은 이제 자료들을 저도 수집을 하고 참고를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3개월만 지나면은 그때 참고했던 자료들은 많이 휘발이 되는데요.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사실 뭐 컨설팅펌이라고 대단한 뭐 놀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췄다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팀원이 뭐내 팀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기존의 어떤 다른 동료가 비슷한 컨텍스트의 자료들을 분명히 만들고 그때 또 굉장히 귀중한 참고 자료들을 수집을 했을 텐데 그게 팀 차원에서 전혀 시너지가 나지 않고 다 휘발이 된다는 것이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찾아보니까 작년 뭐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쓰기 자체보다 이 자료를 찾아 헤매이는데 현대 직장인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단지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직원 1,000명 기준의 기업으로는 자그마치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낳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유료 검증했던 채널 좀 이거는 Q&A 좀 이따 답변 드려도 되는 거죠? 네. 네. 혹시 아 죄송 네 시간이 저희 얼마 남았어요 지금? 5분 정도 남았고요. Q&A는 네. 끝나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런 이니셔티브를 갖고 집중을 했던 거는 솔직히 제품에 대해서만 절대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통념하고 다른 부분일 수 있고 제가 뭐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팀빌딩에 저는 굉장히 많이 힘을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팀빌딩을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제품 뭐 PMF 찾는 과정은 인터넷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뭐 그런 게 나오지만 저는 사실은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저야 이제 그래도 오랜 시간 숙고를 해서 뭐 정말 많은 리스크를 지고 갈 정도로 의지가 있었지만 이 초기의 공동 창업팀을 구할 때는 사실은 제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미래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이미 자기의 미래를 그리고 있고 갑자기 누가 뭐그 사람이 정말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어떤 정말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또 말이 된다고 해도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다면은 굉장히 다들 공감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되게 많이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같이 함으로써 이거를 이뤄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이걸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지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 후에 이제 제품에 대해서 우리 비전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되게 돈도 많이 없었음에도 이제 리더십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고 아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사실 누구나 그래도 저는 경영학이라도 전공했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같이 만들어서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오히려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뭐 어느 순간부터 제품에 대해서 집중을 했을 때는 아주 폭발력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시드 투자도 굉장히 빠르게 받은 편이었는데 그 오히려 제품만 집중을 했었으면 절대 그 당시에도 뭐그 당시에는 5명이었지만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측면 그리고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계약서 뭐 주주간 계약서라든지 뭐 법인 설립을 한다고 전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오너십 생기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나에 대한 저에 대한 믿음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기반으로 아 우리가 하는 일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게 생겼을 때 저는 지금까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시드 투자를 유치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아 이제는 먹고 사는 게 그래도 몇 개월간은 최소한의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완전히 포커스를 했었는데 이때 또 사실은 집중을 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품이라기보다는 후속 투자였어요. 저희가 그리고 있는 로드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시드 투자에서 받은 자금으로는 분명히 부족했고 저희는 완전히 레이저 포커스해서 아 다음 후속 투자에서 10억에서 20억을 받기 전에는 어차피 우리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흔히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과감하게 안 했었어요. 그 PMF를 찾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는데 저희는 오로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게 make sense 한 것인가 이 제품이 잠재력을 보여줄 것인가에 정말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근데 사실은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이 또 동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의 긴 여정에서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항상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집중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저희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집중했던 부분, 최근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아, 네, Q&A 또 왔네요. 저희가 팀이 이제 투자 유치를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서는 아주 빠르게 빌딩을 한 편인데, 사실은, 한 가지 이제, 저는 팀 빌딩이 주변에 만약에 좋은 분들이 없었다면,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이렇게 절대 빠르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나 저희 이제 공동 창업자분들 비롯해서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정말 딱 핏에 맞는 정말 필요했던 좋은 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런웨이가 짧아지고 번렛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 아직은 아니야라고 주저하기보다는 저는 무조건 시간이라는 변수가 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망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어차피 스타트업이라는 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비전을 컨빈스해서 한 팀에 모시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저희가 18명 정도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팀원이 늘어났는데, 저희는 분명히 몇 개월 후, 1년 후에 저희가 지금부터 쌓고 있는 그런 팀워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이 속도에 대한 집착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정말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저희는 데일리 미팅으로 하루하루 서로 하는 것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분기별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상 지금까지 스테이지에서는 저희는 매일매일 KPI는 매일매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웃풋이 나오고 매일매일 누가 무엇을 하는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그게 이제 감시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비전을 컨빈스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부터는 정말 자발적으로 그이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 알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느낀 것은 투자 유치나 자금 상황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초기 팀원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시간이 없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는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서 마일스톤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는 팀원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사실 속도를 내기 위해선 팀 차원으로 첫 번째로 똑똑한 분들을 당연히 모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유를 최대한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 그분들이 이해를 해서 아, 이게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